교육주체 간 소통과 공감을 통해 인천교육의 발전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교육 현안에 대한 뜨거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한 인천교육의 발전을 모색하는 원탁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인천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주제 발표에선 미래에 대한 교육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학습된 지식은 새로운 상황에서 유연하게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급변화를 환경에서 겪는 사회적, 정서적, 소통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사회가 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 테이블마다 각기 다른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종이에 적습니다. 토론회에 처음 참여하는 학생도 처음이라서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약간 설레기도 하고 이게 교육 정책으로 반영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교육 정책으로 반영된다면 매우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 기꺼이 자리한 학부모도 기대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이가 셋이라 초중고 학생들이 있어서 이 교육 분야에 또 인천 또 발전이 앞으로 또 인구도 늘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또 인천에서 조금 더 아이들이 더잘클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도움을 받고자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이청현 교육감은 교육 주체 간 소통과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과 생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교직 문화, 교직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일관된 정책 기조이고.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주제별로 정리돼 인천시 교육 정책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